저는 그 바닥이 넓지 않습니까? 그러면 쓸어 가는 게 맞죠. 바닥이 넓은 거를 이제 박아치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액션이 오겠죠. 그래서 체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. 이게 소울이 넓으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. 쓰러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우드로 갖다가 박아친다?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각도라든지 어떤 임팩트 내려올 때에 모션이 달라진다든지 앵글이 달라진다든지 손의 동작이 달라지든지 그러면 분명히 잘못되겠죠. 근데 아연은 우리가 박아치려고 해서 박아친 게 아니고 체 자체 그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. 땅을 치고 바운스로 튀어나오게. 막 하이브리드를 갖다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뭔가 액션이 달라지겠죠. 그래서 저는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칩니다. 그러니까 뚜리우드는 그냥 쓸고 가듯이 가고 그 대신에 쓴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치는 게 아니라 임팩은 가는 거는 맞죠. 그렇지만 체의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아연은 박아 들어간 건 맞아요. 그러나 우드는 박아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다른 액션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.